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정소현 작가의 단편소설 어제의 일들입니다. 친구가 야, 너 어제 뭐 했어? 라고 물으면 저는 어제 글쎄, 어제 뭐 했더라? 하면서 머리만 극적거릴 때가 가끔 있는데요. 어제 일어난 일도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라고 한다면 거의 백지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특별했던 순간이야 기억을 하겠지만요. 그런데 진짜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어제일 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의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정말 답답할 것 같거든요. 더구나 난 기억이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과거의 일로 나를 비난한다면 그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습니다. 난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얼마쯤 지나면 그래, 난 그들이 말하는 나쁜 사람이 맞나 봐.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맞나 봐 하고 인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죠? 기억이란 참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 기억으로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오늘 이 소설에 나오는 상현도 기억 때문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겐 과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미리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 법한 사연이 있답니다. 들어보시면 그랬구나 싶으실 거예요. 도대체 누구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건지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제의 일들. 정소현. 어제는 경찰이 주차장으로 찾아왔다. 아침 식사 전 티타임을 가지려던 차였다. 주차장은 대로를 향해 정문이 난 빌딩들의 주변에 딱 붙어있는 데다 곧 부서질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어 좀처럼 해가 들지 않았다. 주차장이 그늘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이른 아침 잠깐과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뿐이었다. 주차장은 내가 직접 심거나 어디선가 날아와 뿌리를 내린 식물들로 둘러져 있다. 이른 아침 햇빛이 빌딩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짧은 순간 주차장은 햇빛 가득한 정원이 되었다. 나는 그 시간을 사랑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타들고 부스 밖으로 의자를 들고 나와 앉아 햇빛을 쬐었다. 떠돌이 고양이와 비둘기 두 마리가 햇빛을 찾아 들어와 한적한 풍경을 완성시켜 주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므로 행복했다. 경찰차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섰다. 고양이와 비둘기는 재빨리 달아나 버렸고 조용한 풍경은 무참히도 깨어져 버렸다. 경찰은 영업을 하는지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하며 요금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내가 여기에 없다고 하자 장애인 등록증도 괜찮다고 했다.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내 몸뚱아리를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장애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기에 등록증 같은 건 없었다. 내가 빨리 대답을 하지 않자 경찰은 귀가 먹먹하도록 소리를 질렀다. 장애인 등록증이요? 알아듣겠어요? 없어요 하고 쌀쌀맞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내 입에서는 없더요 하고 혀자르기 소리가 나올 뿐이었다. 경찰은 한숨을 푹 쉬더니 사장이 언제 오는지 물었다. 안 오세요. 일은 다 내가 알아서 해요. 그는 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물었다. 나는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므로 있는 그대로 말해주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사장의 연락처를 물었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아줌마,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요. 신고가 알아들어요? 도와드릴 테니까 대답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신고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경찰은 미심쩍은 눈으로 내 주민번호를 물었다. 그것쯤은 외우고 있었지만 모른다고 해버렸다. 경찰은 부스 안을 흘끔거리더니 말했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나도 집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간이 침대를 접어놓기를 잘했다 싶었다. 내가 부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지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다. 자주 가지는 않아도 살림살이가 있는 집이 있었다. 그는 내 집 주소를 물었는데 난 그것도 못 외운다고 했다. 왠지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했고 사실 못 외우고 있기도 했다. 외우는 일은 정말 어려운데 쓸데없이 집만 갖다 놓고 잘 들어가지도 않는 집의 주소까지 외울 필요는 없었다. 아줌마, 어차피 결국 다 알게 돼요. 그냥 얘기하면 편하겠구만. 꼭 일을 두 번 시키네. 그 돈 받고 그렇게 오래 일 안 해도 돼요. 도와준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안 도와줘도 돼요. 경찰은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주차장 입구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가리키며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아줌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도 사장이 벌 받아요. 그리고 저기 쌓인 쓰레기 치우세요. 이렇게 쌓여 있으면 자꾸 버리고 간다고요. 아줌마가 여기 와서 좀 봐요. 여기가 어디 주차장 같아요? 쓰레기장이지. 냄새난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요. 아 진짜? 영업을 안 하면 문을 닫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그가 떠난 뒤에도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햇빛은 한참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나는 식어버린 커피를 하수구에 흘려버렸다. 조금 전까지도 그토록 아름다웠던 풍경이 황량하고 더럽게 느껴졌다. 주차장은 자동차 6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데다 시멘트로 포장만 해놓았을 뿐 주차선도 그려져 있지 않아 유료 주차장이 아닌 공터 같았다. 양심 없는 인간들이 밤사이 입구에 쌓아놓은 쓰레기 봉투들이 주차장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고 주차장 구석에는 바람이 몰고 들어온 나뭇잎과 종이 뭉치들이 굴러다녔다. 그것들은 내가 매일 아침마다 치워왔던 것들이지만 유난히 더러운 오물처럼 느껴졌고 주차장 바닥에 덕지덕지 말라붙은 허연 비둘기 똥자국들을 보니 구역질까지 났다. 나도 그것들처럼 주차장으로 굴러 들어온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스 역시 누군가 버리고 간 폐가구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나아지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나는 서글펐다. 어머니가 이 자리에 주차장을 만든 후 7, 8년 정도는 호황이었다. 뒷골목이라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길 건너에 의류 도매 상가와 재래시장이 있어 주차장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주차장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차를 댈 자리를 못 찾은 손님들이 급하게 찾아 들어오곤 해 공용 주차장의 2배까지 올려받아도 항상 만차였다. 재래시장이 재건축되고 의류 도매 상가가 리모델링되면서 상가 주차장이 늘어났을 때만 해도 조금 귀찮더라도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찾아오곤 해 큰 타격은 없었는데 지난해 큰 길에 고층 주차타워가 생긴 뒤부터는 손님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주차장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입맛이 뚝 떨어졌다. 안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만 주차장을 그만두고 싶다면서 내 갈 길을 가라고 하기에 아직은 손님이 든다고 거짓말을 하며 내 돈으로 매상을 채우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신고를 했을까 궁금했다.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가 싶어 노트를 뒤적여 보았지만 오랫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심지어 거의 매일 찾아오던 유리도 발을 끄는 지 오래되었다. 어제도 유리가 찾아왔다.
또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하며 선물을 들고 왔다. 차에서 내린 그녀의 손에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있는 것을 본 순간 나는 머리가 터질 것처럼 화가 났다. 그렇게 화가 난 것은 성인이 된 이후 처음이었던 것 같았는데 도저히 그것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 책상에 이마를 꽝꽝 내리쳤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고서야 비로소 그 통증 때문에 화를 삭일 수가 있었다. 유리는 부스 밖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내가 행동을 멈추자 쇼핑백을 건넸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의 얼굴을 보자 사그라들었던 화가 다시 솟구쳤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두 달 만에 처음 든 손님이었던 그녀는 일방 통행로로 잘못 들어섰다가 온 동네를 뱅글뱅글 돌아 겨우 주차장을 찾았다며 투덜거렸다. 자동차 키를 맡기고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어두운 부스 안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반 이상이 선글라스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요금을 정산할 때 내 목소리가 귀에 익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했다. 그때 난 내가 무슨 실수를 해 그녀가 노려보는 줄 알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주차된 차가 한 대뿐이었으니 차 넘버를 착각한 것도 아니었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봐도 틀리지 않았다. 혹시 자동차 키를 빨리 안 내줘서 그런 건가 싶어 슬그머니 그녀 앞에 내놓았다. 그녀는 내 이름과 내가 나온 중고등학교 이름을 말하더니 맞냐고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호들갑스럽게 소리를 질러대며 내 두 손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말했다. 어머 상현아, 상현아, 그래 상현이었어. 내가 못 알아볼 리 없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정말 상현이가 맞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 잘 지냈어?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어 얼굴을 보여주었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알은 체하지 않고 멀뚱히 바라보자 그녀는 이름을 말하면 내가 기억할 거라는 듯 말했다. 나야 나, 유리잖아. 정말 못 알아보겠어? 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유리 하고 따라해 보았다. 그녀는 유리가 아니고 율희라고 몇 번 고쳐 말했는데 유리건 율희건 간에 처음 듣는 이름인 건 마찬가지였다. 유디가 아니고 유희, 유희. 입속에서 덜그럭거리는 이름을 몇 번 따라 불러보다가 입술 밖으로 침이 흘러내릴 것 같아 그만두었다. 입속을 한가득 채운 뻣뻣한 혀가 내 것 같지 않았다. 내 것 같지 않은 건 혀뿐이 아니라 머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누구인지 도통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유리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같은 학교를 다녔던 단짝 친구였다고 알려주었다. 내게 친구가 있었다니 당황스러웠다. 친구가 있었다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내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자 그녀는 내가 몇 반이었고 내 담임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반장 혹은 부반장을 언제 했는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이야기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사실들은 틀리지 않았지만 나의 친구였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그녀는 내가 조부모, 고모와 함께 살았다는 것과 할머니가 콩가루를 섞어 반죽한 칼국수를 맛있게 끓이곤 했다고 이야기했다. 또 할아버지가 근처 남자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사실과 할아버지의 서재를 한가득 채우고 있던 서가와 커다랗고 묵직해 보였던 마호가니 책상도 기억했다. 할아버지가 코끝에 걸친 금태 돋보기 너머로 확대된 커다란 눈을 굴리며 넌 누구냐? 어른을 봤으면 자동으로 인사를 해야지 했을 때 호랑이 앞에 선 것처럼 숨이 막혔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시절이 끝나갈 무렵 내게 있었던 추락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말끝을 흐렸다.
그녀가 할아버지의 표정과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고압적이지만 유머러스한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었을 때 비로소 내 기억에서 그녀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것을 잘 기억 못하지만 사고 이전의 일들만큼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다. 그동안 옛날 일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뿐이었다. 미안해. 기억을 잘 못해. 내가 그렇게 됐어. 나는 그녀를 세워둔 것이 미안해져 부스 밖으로 나가 접이의자를 펼쳐주었다. 내 왼쪽 다리는 평소보다 더 말을 듣지 않고 심하게 절룩거렸고 왼쪽 팔은 부들부들 떨렸다. 유리는 내가 펴놓은 의자에 나를 앉히며 말했다. 에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니? 이런 몸으로 오래 살다 보니 내 몸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을 듣자 오래된 부끄러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다. 유리는 그날 이후부터 아침 일찍 남편과 딸을 배웅하자마자 나를 찾아왔다.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찾아온 것 같다. 나는 매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헤어지는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과 이름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머릿속에서 거의 지워져 있었다. 처음 며칠은 그녀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오랜만에 들어온 손님인 줄 알고 인사를 했다. 그녀는 기억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나에게 섭섭하다고 했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노트에 그녀의 이름을 쓰고 얼굴을 그렸다. 그녀가 했던 이야기를 받아 적고 그녀가 돌아간 뒤 다시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이것은 주차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생긴 습관이었다. 주차장에서 할 일은 자동차 키를 받고 장부에 자동차 넘버와 입출차 시간을 적고 간단한 계산을 하는 정도였다. 가장 큰 걱정은 계산할 때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말고는 괜찮았다. 그런데 차주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엉뚱한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내어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자동차를 도둑맞게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노트를 한 권 사서 메모를 시작했다. 자동차 넘버를 적고 자동차 심벌을 그리고 차주의 얼굴을 그렸다. 메모를 통해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고 그림 실력만 조금 늘었을 뿐이었다. 기억력을 되찾는 것은 실패했지만 노트가 기억을 보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쓰고 그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단골손님 한둘쯤은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일주일 정도 지나자 노트를 뒤적이지 않고도 그녀의 얼굴과 이름, 그녀의 자동차의 차종과 넘버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빨리 기억하게 된 데는 그녀의 선물이 한몫했다. 그녀의 선물은 캔커피나 빵 같은 간식거리 정도에서 시작해 자신에게 더는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는 하지만 새 것으로 보이는 액세서리, 내게 맞는 구두나 옷 같은 선물들로 점점 커졌다. 나는 매번 사양했으나 그녀는 우리 사이에 자존심 같은 건 필요 없다며 받아두라고 했다. 나는 그 물건들을 받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다. 예의상 사양하는 것도 아니었고 유리에게 빚지는 게 싫다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들이 필요 없었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억지로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내게 필요한 물건은 계절마다 입을 옷 서너 벌, 신발 두 켤레, 로션 정도였다. 어쩌다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같은 품목이 생기면 어머니나 동네 할머니에게 선물하거나 동사무소 재활용 센터에 기부했다. 다 쓰고 나면 내 돈을 들여 새로 사야 할지언정 한꺼번에 여러 개를 쌓아놓는 것은 정말 싫었다. 나는 억지로 받은 선물을 버리거나 남에게 줄 수 없어서 쇼핑백에 담긴 그대로 책상 밑에 쌓아두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 책상 밑은 쇼핑백으로 가득 차 발을 넣기가 힘들어졌다. 책상 밑에 가득한 쇼핑백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로 인해 유리의 얼굴과 이름을 빨리 기억할 수 있었다. 나는 불편한 마음을 숨긴 채 반갑게 그녀를 맞아 의자를 꺼내놓고 커피를 타주곤 했다. 그녀는 마치 내 기억을 되돌려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처럼 옛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 이야기들을 받아 적었다. 그녀는 나도 모르는 나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국사 선생님이 시험지 채점을 맡기고 밥을 먹으러 갈 정도로 정직한 아이였고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내주었던 상냥한 아이였다. 그녀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나를 매우 좋아했다고 했는데 나는 사춘기 내내 나를 괴롭혔던 소외감과 고립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잘못 기억하거나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제외하면 그녀의 이야기들은 사고 직후 완전히 잊었다가 서서히 돌아와 제자리를 찾은 기억들과 거의 비슷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기억 속에는 그녀가 없었다. 다른 것들은 기억하면서 그녀만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면 그녀가 섭섭해할 것 같아 옛일들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엄청나게 기억력이 좋은 것인지 거짓말을 잘하는 것인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렸던 게을러 빠진 풍경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붓을 빠는 것이 귀찮아서 울트라마린과 비리디언, 번트 엄버를 붓마다 묻혀놓고 그 세 가지의 조합으로만 그렸던 탓에 채도가 낮아져 매우 음울해 보였던 수채화를 기억했다. 제대로 된 기억이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라면 나는 구멍이 숭숭 뚫린 기억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처음에는 그녀와 나의 기억을 비교하면서 내가 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았다. 계속 옛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깨달음에 도달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를 포함한 구멍들은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기에 잊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들은 이미 지나갔고 나는 그것 없이도 잘 살아왔다. 아마 내가 머리를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지난 지금쯤이면 잊혀질 것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다. 난 그녀가 이야기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너무 열심이어서 말하지 못했다. 다만 더 이상은 그녀의 이야기를 받아 적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건 간에 그녀는 종일 떠들다가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저녁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녀는 주차장에 너무 오래 머물렀고 그로 인해 내 조용한 일상은 망가져버렸다. 그녀는 내가 자꾸 거절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야기거리가 떨어질 때면 그녀는 나와 함께 맛집 순례를 하거나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하거나 문화센터를 다니며 이것저것 배워보자고 했다. 문화센터의 미술치료나 글쓰기, 노래나 악기를 배우는 일이 나의 마음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권유했다. 내 몸은 나으려야 나을 수가 없고 마음은 이미 괜찮아졌다는 것을 유리는 모르는 것 같았다. 구구절절 말하기 힘들어서 아주 짧게 주차장을 비울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녀는 자기가 와 있는 동안 차가 들어오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왜 주차장 영업을 계속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주차장의 좁은 부스에 매여 있어서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며 다른 직장으로 옮겨보라고 했다. 나는 내 인생의 반가량을 보낸 이곳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었다. 이제 이른을 훌쩍 넘긴 어머니가 자꾸 주차장을 그만두고 싶어해 말리고 있는 참인데 내가 자리를 자꾸만 비우게 되면 정말 주차장은 텃밭으로 갈아엎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번번이 여러 가지 거절을 해야 하는 나는 늘 불편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어제 나는 기어이 유리의 쇼핑백을 받아들지 않았다. 그녀는 쇼핑백을 계속 나를 향해 내민 채로 서 있었다. 이제 자리가 없으니 그만두라고 반쯤은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쇼핑백 안에 든 선물을 직접 꺼내 포장을 뜯었다. 그 안에는 내가 읽지 못하는 외국어가 쓰인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었는데 처음 본 것이지만 한눈에도 고가의 물건으로 보였다. 40살쯤 되면 좋은 걸 써야 돼. 얼굴 쭈글쭈글한 거 봐라. 아무리 네가 이런 처지라도 그렇게 살지 마. 아니야. 정말 괜찮다니까. 나갈 일도 없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받아둬. 결혼은 해보고 죽어야지. 계속 이 꼴이면 아무도 너 안 데려가. 혼자 살다 시체로 발견될걸? 유리는 신발이나 옷 같은 다른 선물을 주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어제는 나의 확고한 거절 때문이었는지 한층 더 심한 말을 내뱉었다. 그러자 오래전에 그녀가 뱉어낸 말들이 부엽게 덮여있던 안개를 갑작스럽게 헤치고 우르르 뒤따라 나와 내 가슴팍을 툭툭 치고 지나갔다. 중학교 시절 나는 점심을 늘 혼자 먹곤 했는데 다른 반이었던 그녀가 찾아와 말했다. 어머, 불쌍하게 밥을 혼자 먹네. 어떻게 아무도 너랑 안 먹어주니? 걱정 마. 이제 내가 같이 먹어줄게. 나는 밥을 혼자 먹는 것이 불편하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비참해져 울고 싶어졌다. 나는 그때의 기억이나 기분이 나빠졌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필요 없는 호의를 그만둘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지금이 딱 좋아.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어. 내 몫의 일도 있으니까 난 여기서 늙어 죽을 거야. 그리고 정말 필요 없어서 그러는 거야. 둘 데도 없어. 나는 그녀가 기분 나빠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아무 이야기 듣지 않은 사람처럼 입가에 미소를 띤 그대로였다. 그녀의 표정은 쇼핑백으로 가득 찬 책상 밑에 들어가지 않는 발을 억지로 집어넣을 때처럼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게 했다. 으이구, 알았다 알았어. 그래도 이건 넣어둬. 얼마나 쥐구멍만 하기에 둘 데가 없다고 해? 그녀는 부스 문을 열고 안으로 쑥 들어왔다. 그녀는 부스 안이 생각보다 넓고 없는 게 없다고 감탄하며 둘 것도 많은데 엄살 부린다고 등을 쿡 찔렀다. 쇼핑백들이 그대로 책상 밑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본 그녀가 한숨을 쉬었으나 표정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책상 앞쪽 벽에 붙여놓은 내 그림들을 보았다. 건조시키기 위해 붙여놓은 세 장의 그림은 바싹 말라 있었다. 다음 장을 그려야 했지만 그녀를 다시 만난 후 그릴 시간이 나지 않았다. 네가 그린 거야? 난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꺼내 건넸다. 그것은 내가 9년 전 그림책 공모전에 당선되어 처음 낸 그림책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춰보더니 다시 제자리에 꽂았다. 그 옆에 꽂힌 두 권의 책에 내 이름이 써있는 것을 못 보았는지 꺼내보지는 않았다. 이 꼴로 살면서 뭘 믿고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나 했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나 같은 사람이랑은 뭣도 같이 하기 싫다는 거구나. 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남의 호의를 쉽게 거절하고 밀어내고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친구가 없었던 거야.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상처받을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따돌림 좀 당했어. 나도 알아. 안 그랬으면 내가 왜 이렇게 됐겠니?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책상 밑의 쇼핑백을 모두 꺼내 차에 실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갔다. 주차장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모처럼 혼자인 시간을 즐기며 그녀가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랐다.
어제는 의진 부부가 찾아왔다. 의진은 치킨을, 상혁은 맥주를 사들고 주차장으로 각각 퇴근했다. 모처럼 주차장에 두 대의 차가 서 있어서 마음이 흡족했다. 의진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사귄 친구다. 적어도 유리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가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와 나를 엮어준 것은 나의 불운이었다. 내가 사고를 당하는 불운이 없었다면 머리를 다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정도로 머리가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주차장 같은 곳에서 일하지 않았을 거고 노트에 메모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마 노트에 메모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린 그림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고 그녀와 친구가 된 것은 내 인생에서 얼마 되지 않는 행운이었다. 처음에 불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훗날 행운으로 변한 것이 꽤 있는 걸 보면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멀쩡하게 장사가 잘 되던 주차장의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갈 때 어머니는 맑은 날도 흐린 날도 있는 거라며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내가 불운을 몰고 다녀 그렇게 된 것 같아 급여를 받는 것도 미안해졌다. 그때부터 늦은 시간 들어오는 손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퇴근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지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멍하게 있는 것이 싫어서 주로 외울 것을 메모하던 노트에 다른 것들을 쓰고 그렸다. 내가 기억하는 옛 일들, 가족들과의 추억, 내가 잘못한 일이나 잘한 일, 나를 이렇게 몰고 온 것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같은 것들을 적어두고 옆에 그림을 그렸다. 새벽 시장의 손님이 완전히 끊기고 밤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된 뒤에는 물감과 종이를 사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날마다 그린 작은 그림들이 빠른 속도로 쌓였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해 아버지의 세탁소 벽에 붙여놓고 자랑하곤 했다. 그것을 본 이웃들은 그냥 썩히기 아까운 솜씨라며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든 무엇이라도 되기를 바랐지만 그 뭐나 어떻게나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한 젊은 여자 손님이 그림책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전까지 나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나는 처치곤란한 그림들을 모아서 공모전에 응모하기 시작했는데 번번이 떨어졌다.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딱히 다른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포기하지 않고 연례 행사처럼 응모하곤 했다. 의지는 내가 응모했던 원고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연락처가 없어 주소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기에 당선이 되면 의뢰 그러는 줄 알고 혼자 좋아했다. 의지는 공모전을 개최한 출판사의 담당 직원이었던 상혁의 여자친구일 뿐이었고 사적인 방문이었다. 그녀는 내 원고를 우연히 보았는데 그림이 마음에 들어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며 명함을 건넸다. 그녀는 대한공간의 큐레이터로 서양화를 전공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미술이론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큐레이터, 전공, 대학원, 석사 이런 말들은 입에 올려본 적조차 없었던 것들이었기에 그녀가 나와는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고 위축되었다. 의진이 훗날 말하길 상혁이 내 그림을 보여주며 매년 조금 이상한 원고를 몇 편씩 내는 사람이 있는데 왠지 무섭다고 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고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이미 그려놓은 그림들을 붙여 이야기를 만들기도 했고 이야기를 만들어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끝도 시작도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게다가 그때는 나를 이렇게 만든 것들과 나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컸으니 무서울 만도 했다. 그녀가 본 원고는 자신이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소녀가 원래 자신이 무엇이었고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가다가 결국 강으로 뛰어들어 물고기가 되는 이야기였다. 아동용 그림책에 맞지 않는 기괴한 내용이었음에도
에메랄드빛 강을 배경으로 한 몽환적인 수채화가 인상적이어서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녀는 다른 그림들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림은 넘치도록 많았으므로 책상 밑에 쌓인 그림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리를 잡고 앉아 그림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다른 방식으로 글을 써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지는 퇴근 후 가끔 나를 찾아와 그림과 이야기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 그녀는 내가 자기와 대화하기 싫어 딴짓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받아 적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자기를 매번 기억하지 못할 만큼 내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자신이 한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건 처음이라며 감동하기까지 했다. 결국 난 이듬해 늘 응모하던 공모전에 당선되었다. 당선작이 출간되고 의진이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들과 나를 묶어 그림책 원화전을 기획해 전시를 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내가 정말 한 사람 몫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뻐했다. 그러나 나는 부스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 밤에 이미 이전과는 다른 세계로 진입했기에 더 달라질 것이 없었다. 나는 계속 주차장에서 일을 하고 그림을 그렸다. 어차피 사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성공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에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았다. 그동안 나는 상혁이 독립해 만든 출판사에서 두 권의 책을 더 냈다. 의지는 자기가 한 일이 없다고 했지만 내가 쓰는 이야기가 써도 되는 이야기인지 말이 되기는 하는 건지 봐주었고 팬 블로그도 운영했다. 블로그에 내 책에 관한 이야기, 일러스트와 짧은 글, 책의 리뷰 같은 것들을 간간히 올렸고 가끔은 작업 근황에 대해 올리곤 했는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고정적인 독자나 책 검색을 통해 들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의진이 찾아온 이유는 얼마 전부터 블로그에 올라오기 시작한 악의적인 익명의 댓글 때문이었다. 나는 블로그가 무엇인지 잘 모르므로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신경 쓰는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지웠으면 되지 뭐. 그러나 지운 다음 날 그 자리에 똑같은 댓글이 달렸고 다른 글에도 하나씩 같은 댓글이 붙기 시작했다. 지워도 자꾸만 올라오는 것을 보면 누군가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 일 같아 내가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댓글을 보여주었다. 거짓 이야기 만들지 말고 네가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한 반성문이나 써라. 너에 대한 더러운 소문을 알고 있다. 상혁도 그 비슷한 시기에 출판사 건의 게시판에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를 모함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블로그 댓글처럼 짧은 글이 아니라 조금 긴 글이었다. 나와 중고등학교 동창임을 밝힌 독자가 내가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유부남 미술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고 했다. 그 소문이 퍼지게 되자 나는 따돌림을 당했고 그로 인해 자살 기도를 했던 것이라고 써놓았다. 그 일로 교사는 구속되었다가 풀려나긴 했지만 해직되었고 부인과도 이혼했다고 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 작가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쓰는 것도 역겹다며 사실을 밝히고 조처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일 거라고 했다. 그렇게 자세히 읽어줄 필요는 없잖아? 기분 나쁘게. 의지는 상혁이 무신경하다며 화를 냈다. 그들이 자꾸 툭탁거리는 것이 내 탓인 것 같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 사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더러운 소문, 부적절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냐고 물으니 의지는 좀 난감해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뉘앙스로 봐선 섹스 스캔들을 말하는 것 같아. 말이 돼야 말이지. 중학생이면 애잖아.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와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순간에는 40년 동안 남자 손도 한번 못 잡아본 나에게 건네는 더러운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정말? 내가 그랬다고? 나의 웃음에 안심이 되었는지 의진 부부도 따라 웃었다. 웃다 보니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가 훅 끼쳐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피어오르면서 그 시절의 기억을 불러오는 냄새였다. 그 냄새는 따뜻하고 비릿한 채취였는데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선생님의 하얗고 갸름한 얼굴을 가까이 불러왔다. 그리고 그의 목덜미에 송골송골 맺힌 땀과 단단한 어깨, 넓은 등을 하나하나 되살렸다. 뺨에 와닿던 그의 부드러운 손이 떠올랐을 때 나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그의 다정했던 목소리와 그의 차 안에서 듣던 들국화의 노래가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치 헤어진 옛사랑을 떠올릴 때처럼 마음이 설레고 아팠다. 차라리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어설프게 떠오른 기억들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었다. 나와 유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데 진짜 나는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같은 시기에 올라온 걸 보면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 싶어? 원한이 있는 사람처럼 그러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이야기해두는 거야. 내용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떠오른 기억을 의진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도 말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기억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나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의진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내가 너를 10년 가까이 봤잖니.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살아온 세월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뭔 소리? 너도 널 믿어. 이건 단순한 악플이야.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계속 지울 거야. 당신도 조초고 뭐고 간에 그냥 지워버려. 더 골치 아프게 하면 신고하자고. 의지는 내 노트를 펼치고 연필꽂이에서 마카펜을 꺼냈다. 너는 걱정 말고 그림이나 그리셔. 얼른 그리셔. 찝찝할 때마다 이거 펼쳐서 따라 읽어. 기억이 안 나면 외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커다랗고 굵은 글씨로 노트 한가득 써놓았다. 그녀의 글씨는 동글동글하고 끝이 날렵해 경쾌한 느낌을 주었다. 그 문장을 경쾌하게 따라 읽어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제는 옛집에 다녀왔다. 다녀온 것은 아니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 게 맞겠다. 나는 유리의 차에 타고 있었고 어딘가로 가는 길이었다. 유리가 오랜만에 찾아와 다짜고짜 차에 타라고 했다. 무엇 때문이냐고 묻자 그녀는 보조석 문을 열고 선 채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일당은 내가 줄 테니 그냥 타. 선생님 소식이 궁금하다면서? 그녀는 내가 전화를 해 물어봐 놓고 또 잊었다며 타박을 했다. 나는 부스의 창을 내리고 문을 잠근 뒤 그녀의 차에 올랐다. 나는 다급한 마음에 물었다. 저기, 나 미술 선생님이랑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는데 진짜야?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는 게 진짜냐는 거야? 아님 그 이상한 내용이 진짜냐는 거야? 둘 다. 그때 나한테 이야기해 준 적 없었지? 난 처음 알았어. 아,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억도 안 나. 소문이 한두 개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거지. 그런 걸 아직까지 누가 기억하겠어?
그 소문이 믿어져?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야 뭐 둘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소문이 어떻든 너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변태 선생한테 한두 명 당한 게 아니야. 우리가 다 응징했으니까 신경 꺼. 나는 그녀의 말에 적잖이 당황했다. 그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가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물었지만 있어 라는 말로 일관했다. 유리의 자동차는 큰 길로 나갔다. 50m만 나가면 큰 길이었지만 오랫동안 그리 나갈 일이 없었다. 유리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말을 돌렸다. 저기 길 건너 시장에도 못 가봤지? 주차장 밖으로 나가본 적은 있니? 유리는 친절한 말투로 말했지만 나는 조금 기분이 나빴다. 나도 시장 정도는 가보았다.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 나를 10개월간 보살펴준 지금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간병인을 따라서 동네에 들어왔던 날 그곳에 갔다. 병원에서 오는 길에 이불과 간단한 가재 도구를 사기 위해 들렀던 시장은 헐겁게 들어선 나지막한 상가 건물들과 길바닥의 난전들로 뒤엉켜 복잡하고 더러웠다.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짐꾼들이 다리를 절며 굼뚝에 걷는 내게 빨리 비키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상인들은 가격만 묻고 지나가는 어머니의 뒤통수를 향해 재수없다고 악다구니를 썼다. 나는 아비규환의 세상에 맨몸뚱이로 던져진 것 같아 슬프고 두려웠다. 어머니는 앞으로 이런 곳에 오지 말자고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사람만 만나자고 하며 내 손을 꼭 쥐고 얼른 길을 건넜다. 그 뒤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길 건너편에는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높은 빌딩과 아케이드가 서 있었고 의류 쇼핑센터 옆에는 말로만 듣던 거대한 주차타워가 서 있었다. 줄을 서서 타워로 진입하는 자동차들의 꼬리물기 때문에 그 일대의 교통이 매우 혼잡했다. 그 광경을 직접 보고 나니 이제 우리 주차장은 정말 끝난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터널로 들어선 자동차는 한참을 달려 반대편의 출구에 도달했다. 유리는 내 옆쪽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너 살던 아파트야. 기억나? 아파트는 기나긴 세월만큼 허름해진 채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동안 울창해진 나무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뒷산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아파트에서 조부모님과 고모와 함께 살았다. 내가 그곳에 간 것은 3살 무렵.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뒤였다. 조부모님과의 생활은 늘 조용했지만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도서관이나 서점에 데려가는 것을 좋아했다.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책을 읽다가 내가 모르는 것을 물으면 대답해주지 않고 도리어 내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의 질문에 계속 답하다 보면 결국 내 질문이 답까지 도달하긴 했지만 놀림을 당한 것 같아 뾰로통해지곤 했다. 달달한 간식을 사주면 금세 풀어져 헤헤거리는 나를 데리고 할아버지는 도심을 산책하며 옛 이야기를 해주었다. 할머니는 계절이 바뀔 때면 나를 백화점으로 데려가 새로 나온 원피스와 속옷을 사주었다. 쇼핑이 끝나고 우리를 데리러 온 할아버지와 함께 백화점 식당가에서 일식 돈가스와 메밀국수를 먹고 새로 개봉한 가족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했다. 조부모님은 나와 함께 걷는 것을 좋아했다. 매일 이른 새벽마다 뒷산에 오를 때도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지만 난 잠에 취해 일어나지 못했다. 아파트의 뒤편은 뒷산을 향해 있어 내 방이나 뒷베란다 창 앞에 서면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이 보였다. 뒤늦게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면 산책로를 걷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느새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어디에 있건 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곳에서 보낸 시절은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완벽한 시간이었으므로 잊을 리가 없었다. 결국 함께 뒷산을 한번 못 갔네 하고 혼잣말을 삼키다가 결국이라는 말이 참 싫은 단어였구나 하고 깨달았다. 너희 집은 제일 바깥동 5층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계속 궁금했어. 그때 5층이란 거 생각 못했어? 그때? 너 사고 쳤을 때 말이야. 이것도 기억 못하려나? 이렇게 되는 걸 원한 건 아니었을 텐데 정말 안 됐어. 나는 그녀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해했으나 나를 위로하려는 건지 조롱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5월의 첫날 이른 아침 속치마와 스타킹을 거들어 뒷베란다에 나갔다가 학교를 안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통을 근본적으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떠올렸다. 방충망을 열고 속치마를 머리에 쓴 뒤 안전망 밖으로 허리를 숙이는 것까지 순식간의 일이었다. 창밖은 아주 화창한 봄날이었고 아파트 뒷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언제고 죽을 거라면 그날이 딱 좋을 것 같았다. 깊은 생각 따위는 필요도 없었다. 내가 조금만 느렸더라면, 조금 덜 힘들었더라면 그것이 5층이라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 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내려왔을 수도 있었을 테고 올라갔다면 어쨌든 지금처럼 불편한 몸으로 살아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때 이런 몸으로 살아있는 것이 저주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어쨌건 살아있으니 이곳에 다시 와보는 날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응 하고 대충 대답했는데 그녀가 딱히 대답을 원해서 묻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이 동네에 진짜 오랜만에 와봐. 우리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사하셨거든. 너희 가족들은 아직 여기 사시니? 유리에게 사고 뒤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입에 다시 올리기 싫어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미안, 의절당했다고 했지? 유리는 뒤늦게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빠져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10개월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할머니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단 한 번 찾아왔다. 일주일이 넘도록 의식이 없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할아버지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곳이 어디인지 무슨 일로 누워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향해 죽을 용기로 살았어야지 하고 울부짖는 것을 듣고서야 내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던 데다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지만 그 말이 틀림없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반사에 가까웠다. 분단위, 초단위로 용기를 쥐어짜며 삶을 버티는 것과 한 번의 용기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을 등가로 놓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왜 그런 슬픈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멍청하게 바라보는 나를 보며 울던 할아버지는 병실을 나갔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퇴원할 때 찾아온 사람은 고모뿐이었다. 고모는 내 옷까지 등속을 담아온 이민 가방을 건넸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주며 이제 내 갈 길로 가라고 했다. 통장에는 허름한 원룸 전세를 얻을 정도의 돈이 들어있었다. 자기는 할 만큼 한 거라고 엄청난 액수의 병원비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고모는 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으며 장애까지 얻은 나를 부양할 수 없으니 집을 나가라고 했다. 내가 내쳐져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한마디 물어보지 않는 가족들이 원망스럽긴 했지만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서
고모의 말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용서라도 빌고 마지막 인사라도 하겠다고 하자 고모는 내가 이렇게 망가진 꼴을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죄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과연 잘한 건지 잘 모르겠다. 나는 잠시 내려 집에 다녀오고 싶었지만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다음에 찾아가기로 했다. 내 노트에는 내가 살던 아파트와 뒷산의 풍경이 그려져 있을 뿐 우리의 대화 내용은 여기까지만 쓰여 있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메모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도 써두지 않아서 잊었다. 선생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도 아닌 듯 했다. 선생님을 잊을 리가 없는 데다 아무것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머리가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제는 중학교 동창들이 찾아왔다. 점심에 부친 김치전을 들고 왔던 어머니가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주차장으로 자동차 세 대가 줄지어 들어왔다. 어머니는 손님이 계속 들어오긴 하는구나 하며 얼른 돌아갔고 나는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 넷이 차에서 내려 내게 아른채를 할 때도 난 그들이 그냥 손님인 줄 알았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을 못 알아보는 것이 거짓말이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신기해서 그러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들은 내가 유리와 함께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간 적이 있다고 했다. 노트를 뒤적여봐도 그런 기록은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다. 그의 얼굴은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다. 그들 중 몇은 완전히 푹 퍼진 아줌마가 되어 있었고 몇은 젊은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만 나이를 속일 수 없는 얼굴이었는데 모두 나보다는 젊어 보였다. 20년 넘게 너만 뺀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만나고 있다는 유리의 말이 떠올랐다. 나를 뺀 나머지라는 말은 언젠가 내가 거기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만났던 날, 나를 갑작스럽게 만났던 거라 당황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해 찾아온 거라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자기소개를 좀 해달라고 했고 노트에 그들의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써두었다. 미영, 지영, 선미, 예숙. 나는 그들 중 몇 명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 그들의 이름인지는 잘 모른다. 여자들의 이름은 거의 비슷비슷했다.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비슷한 이름들을 가진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반 아이들은 내가 혼수 상태였을 때 모두 다녀갔다고 했다. 그들은 메모장에 짧게 글을 남기고 갔다. 모두 미안하다. 얼른 일어나서 함께 다니자는 이야기들이었다.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아이들의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입원해 있는 동안 나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찾아온 것 같았다. 같은 재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으므로 거의 전교생에 가까운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내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빌었다. 나는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해 미안하다고 징징대는 건지 알 수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 때문에 투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실 나는 왜 그런 무서운 짓을 결심했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고 기억도 나지 않았다. 자기들이 따돌리고 괴롭혀 내가 그런 거라고 울고 불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사죄도 와닿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자꾸 찾아와 우는 것이 귀찮아서 그래, 다 용서한다, 괜찮다 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해주었을 뿐이다. 울며 들어온 그들은 웃는 얼굴로 돌아가곤 했는데
나는 그들의 예쁜 다리와 건강한 걸음걸이를 견디기 힘들었다. 그들이 용서받고 행복하게 사는 동안 나는 병실 커튼 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했던 말처럼 반병신이 되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괴로웠다. 그들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에 대해 물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앉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과 나는 주차된 차로 비좁아진 주차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뿐이었다. 기억하거나 못하거나 별 상관없는 이야기,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아름답게 윤색했지만 그 일들은 내 머릿속에서 사실 그대로 재생되었다. 나와 함께 미술반이었다는 지영은 학교 대표로 사생대회에 나갔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내 완성된 그림과 옷에 붓을 빤 물을 엎었고 옷을 닦아준다며 그림을 옷에 문질렀다. 물에 흠뻑 젖은 그림은 찢어져 버리고 내 옷은 물감 범벅이 되었다.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미영과 예숙은 나와 함께 하교를 했던 사이라고 했다. 그들은 내가 쌀집 앞에 놓아둔 콩 다라이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콩과 팥이 뒤섞여버린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 나는 내 등을 떠밀던 작은 예숙이의 손을 둘은 학원에 가야 한다며 집으로 가버리고 나 혼자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나눠 담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입을 다문 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선미는 물론 범인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체육 시간이 끝난 뒤 내 교복을 가위로 다 잘라버렸고 구두를 쓰레기장에서 불태웠다. 지영과 예숙은 함께 쓰레기통을 비우고 오다가 수도가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나를 지나쳐가며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다. 걸레가 걸레를 빨고 있네. 서 있는 뒷모습만 봐도 처녀인지 아닌지 딱 알 수 있대. 나는 곧잘 더러운 년이라는 말을 듣곤 했는데 사고 이후 들은 병신 같은 년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다. 교복 블라우스가 4개에 치마가 3개였고 날마다 빨아 빳빳하게 다려 입었는데도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소문을 알고 보니 그런 소리가 나올 법도 했던 것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내게 침을 뱉은 일, 다리에 걸려 계단을 구른 일, 책상 서랍에 우유가 한가득 부어져 있던 일이 쭈뼛거리며 뒤따라 나와 내 앞에 널브러졌다. 그때 힘들고 비참했던 마음이 퍼렇게 살아올라 내 가슴을 깊게 찔렀고 그 마음이 재생시킨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내 머리를 치고 지나갔다. 나는 그 시절 늘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지만 내 얼굴과 머리에 침을 뱉은 아이를 죽이기 전에는 절대 혼자 죽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꼭 잘 돼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책상 앞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써 붙여놓았던 것 같은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이를 악물고 6년을 견뎠다.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니 새로운 아이들이 유입되어 괴롭힘은 조금 덜해졌다. 중학교 시절에 비하면 살만했고 졸업도 얼마 안 남았던 그때 뒤늦게 왜 그런 일을 했던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미술 선생님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지난번 만났을 때의 유리 앞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지 못해 찾아온 거라고 했다.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선미는 어렵게 입을 뗐다. 우리가 선생님 인생을 망쳤어. 유리는 선생님이 죄값을 덜 치렀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애랑 달라. 난 죄책감 때문에 종교까지 가졌어. 선미는 눈물을 그렁거렸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사고가 터진 다음 날 할아버지가 중학교로 선생님을 찾아가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야기가 고등학교까지 퍼져나갔다.
선생님이 구속되어 재판정에 서게 되었을 때 증언을 한 것이 이 네 명과 유리였다. 그들은 선생님이 자신의 몸을 만졌고 옷 속을 더듬었고 더러운 짓을 시켰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유리는 그와 내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선생님은 차 안에서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그가 자신도 성추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선생님의 알리바이가 증명되고 지영이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다. 유리는 정말 당했다고 했는데 걔가 여럿이 증언을 해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맞추어 주었던 거야. 그래도 지영이가 우리를 살렸지. 안 그랬다면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뻔했어. 선생님은 학교 그만두고 이혼도 했어. 뭐라고 변명도 할 법했는데 아무 말 안 해서 더 의심을 산 것 같아. 그때는 정말 너랑 그런 사이가 아니었나 하고 의심도 했는데 오랜 세월 선생님을 지켜보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너무 어리고 무지해서 악했던 것 같아. 선미는 곧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옆에서 조용히 있던 지영이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난 중학교 때 소문을 믿었어. 유리가 정말로 봤다고 했고 다른 애들도 학교 밖에서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해서 믿었어. 그래서 너를 괴롭혔던 거야. 얘들도 그랬고 다른 애들도 그랬을 거야. 그 소문이 엄청 났었거든. 너 그렇게 되고 나서 할아버지가 학교까지 찾아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기에 맞는 거구나. 고등학교 가서도 만났구나 했지. 나도 선생님 좋아했잖아. 그래서 더 배신감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도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말하는 게 두려웠어. 아줌마가 되었지만 소녀처럼 수줍은 인상의 지영은 얼굴을 붉혔다. 너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 소문만으로 고소가 안 되지. 너도 누워있지. 선생님은 묵묵부답이지. 선생님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할아버지도 돌아가실 것 같았어. 매일 학교로 찾아오셨는데 곧 쓰러질 지경이셨어.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 사실 네가 죽으려고 한 게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무슨 말이야? 언제?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놀라 다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희들 때문에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는데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몰랐구나. 이렇게 알게 해서 어쩌면 좋니? 정말 미안해. 네가 그렇게 되고 한 달도 안 돼서였을 거야. 우리 엄마가 너희 옆집 아줌마랑 같이 수영을 다녀서 그날 알았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예숙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나는 어이가 없어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다. 그동안 할머니는 더 늙고 병들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살아계실 줄 알았는데 20년 전에 돌아가셨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병원에 한번 오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미영이 나를 토닥거리며 손을 잡았다. 상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진작에 찾아서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는데 우리도 먹고 사느라 세월이 이렇게 지나버렸어. 우리는 인간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붉게 충혈된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애써 눈물을 참는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서 20년 전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대답했듯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린 그림을 나눠주었다. 그들은 내가 작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이야기가 그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들려지길 바라며 내가 그들이 오해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랐다.
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작업을 하지 못해 맨 윗장의 와트만지에 먼지가 부옇게 앉아있었고 벽에 붙여놓은 그림은 쭈글쭈글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떼어내 휴지통에 버리고 새 종이를 펼쳤다. 노트를 뒤적여 무엇을 그릴까 궁리하는데 중학교 동창들이 남겨준 선생님의 전화번호와 가게 이름이 보였다.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고 몇 년을 학원 강사로 전전하다가 도시 외곽의 작은 인테리어 숍을 열었다고 했다. 이름이 좋아 인테리어 숍이지 도배, 장판, 칠을 전문으로 하는 동네 가게였다. 선생님은 인부 없이 혼자 일을 했고 가족도 없이 고독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동창들은 이제 그에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졌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들 탓이라고 징징거렸다. 그들은 선생님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의미로 말한 것 같았는데 난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도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생이란 것이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쉽게 망쳐지도록 생겨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 봐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들은 선생님과 가끔 식사를 하는데 다음에는 나도 함께 가자고 했다. 나는 싫다고 했다. 나는 새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 페인트를 칠하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검지손가락만하게 그렸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버려진 것들을 모아 새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드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려고 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한때 누군가를 살게 했던 남자를 떠올렸다. 그의 삶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생각해 보았으나 한 사람이 보낸 기나긴 세월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누군가 나의 지금을 보고 그간 내가 보낸 세월과 나의 행불행을 상상할 수 없듯 그의 삶 역시 그럴 터였다. 선생님에게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지금은 괜찮은 건지 직접 묻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짐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가게 번호인지 집 번호인지 알 수 없는 숫자들을 무작정 눌렀다. 한 번 걸어 받지 않으면 다시는 걸지 않을 생각이었다. 벨이 네 번째 울리자 가우디 인테리어입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맞는데 선생님인지 확실치가 않았다. 다른 할 말을 찾지 못해 상현이에요 하고 말하자 그쪽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한참 들고 있다가 아닌가 싶어 끊으려고 하는데 잠기고 기력이 없는 목소리로 잘 지냈니? 건강하니? 하고 물었다. 나는 네, 잘 지내요 하고 대답했다. 발음이 시원치 않아 잘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다시 건강해요 라고 말했다. 그는 한참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더니 내게 말했다. 미안하다. 언젠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소문이 무서워 너를 외면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아서 무슨 벌이든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도 안 됐다. 평생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게. 나는 그가 무엇을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오랜만에 만나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유행인지 약속인지 보는 사람마다 미안하다고 다 자기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흔하디 흔한 말이 별로 감동적이지 않았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마음은 버리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와 함께 듣던 음악은 여전히 귓전에 들리고 둘이 함께 까먹던 오렌지의 향기는 코를 간지럽히는데
그는 이제 없구나 싶었다. 외면이라는 단어는 과거 많은 사람들이 내게 보여주었던 차가운 얼굴과 표정 없는 뒷모습을 하나하나 불러왔고 나는 그때의 기분이 기억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건네지 않고 누구도 웃어주지 않았던 중학교 시절 내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유리와 선생님뿐이었다. 너한테 말을 걸면 다른 아이들이 싫어해. 이제 학교에서는 아는 척하지 말아줄래? 라고 유리가 말했던 것과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그녀를 눈물이 쏙 빠지게 혼냈던 일이 기억났다. 둘이 잤지? 안 그러면 너 같은 애한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라고 막말까지 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대답도 못했다. 그는 세월이 지나면 외로움이나 고통들이 결국 자산이 될 거고 곧 나아질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겪는 고통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그나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중3 여름이 시작되기 전 그가 갑자기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으며 멀리서 돌아가는 것을 내게 몇 번 들켰다. 남은 중학교 시절은 그가 주는 고통이 너무 커서 아이들의 괴롭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모르는 곳까지 무작정 버스를 타고 가 배회하곤 했는데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그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을 걷는 나를 향해 클랙슨이 울렸다. 자동차 창 너머에서 선생님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라 마음이 놓였다. 그는 나를 차에 태우고 예전처럼 따뜻하게 말을 건네며 요즘은 잘 지내냐고 물었다.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더 나빠졌다고 앞으로도 좋은 날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다가 소리를 내 울어버렸다. 그는 나를 말없이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러다가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입을 맞추었다. 그는 나를 밀어내려 했으나 나는 그의 품으로 맹렬히 파고들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나는 그에게 빨려들어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간신히 떠밀더니 뺨을 때렸다. 나는 키스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따뜻함 속에서 죽고 싶었던 것인데 그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뛰어나와 거리를 달렸다. 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지만 자꾸만 눈물이 났다. 너와 다시 엮이기 싫으니 자기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말고 서로 모르는 척하자는 그의 마지막 말이 자꾸 등을 떠밀었다. 우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집을 향해 달렸다. 온몸이 땀 범벅이 되고 머리카락에서 땀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도 눈물이 마르지 않아 뒷산 산책로를 해가 진 뒤로도 한참 달렸다. 그날이었나? 밤늦게 집에 돌아가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고모만 공부하느라 깨어 있었다. 고모는 땀에 젖고 상기된 얼굴로 돌아온 나를 욕실로 밀어넣었다. 유리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노인네들 실망시키지 마. 그게 그렇게 좋으면 커서 해. 당분간 말 안 하겠지만 계속 그러면 내쫓을 거야. 그게가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고모는 방문을 닫았다. 따돌림 당한다는 것을 고모가 알아버렸구나 생각하니 비참한 기분이 들었을 뿐 그녀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짐작하지 못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온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 머리를 쉴 새 없이 내리쳤다. 끝없이 몰아치는 감정과 기억의 파편을 맞은 머릿속이 팽팽하게 부어올라 곧 터질 것처럼 아팠다. 그대로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부스 밖으로 나가 주차장을 빙빙 돌았다. 입구에 쌓인 쓰레기 더미가 악취를 풍기며 안으로 밀려 들어올지라도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늘 속이라도 이 주차장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다. 한참을 돌고 나자 부어오른 머릿속이 가라앉은 것 같았다. 나는 누구라도 만나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요리라도 찾아와 준다면 좋을 텐데 오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의지는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옛날의 나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이야기를 해도 아마 잘 모를 것이었다. 옛날 사람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다. 죄책감 때문에 고모의 마지막 부탁이라도 들으려 했던 게 잘못이었다. 맞고 쫓겨나게 될지라도 그곳에 가보았어야 했다. 그렇다면 뒤늦게 할머니의 부고를 듣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지난 20년간 나에게 할머니는 살아계신 분이었다. 아파트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로를 걷고 계실 거라 생각했다. 할머니가 나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차라리 손녀를 한번 찾지 않은 매정한 할머니로라도 살아계시면 좋을 것 같았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 할머니보다 세 살이 많은 할아버지는 건강히 지내실지 궁금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살고 계실까? 가족을 만나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둔 노트를 찾아 들고 큰 길로 나가 택시를 탔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비가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503호요? 하자 경비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 우편물 함이 비어있어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다. 철제 현관문은 아무 표정도 온도도 없이 그것만을 보고는 누가 살고 있을지 전혀 추측할 수 없었다. 나는 벨을 누르려다 그만두기를 여러 번 반복한 끝에 계단에 앉았다. 그러고 있다가 식구가 나오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했다. 우연히 지나다 들렀어요.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둘러댈 말을 고민했는데 생각하는 것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어서 조금 웃겼다. 옆집 현관 앞에는 어린이용 자전거가 놓여 있었다. 어쩌면 우리 집 현관 앞에 놓인 것인데 밀려갔을지도 모르겠다 싶었다. 할아버지도 나처럼 몸이 불편하지 않을까? 할아버지와 고모는 함께 살고 있을까? 고모는 결혼을 했을까? 결혼을 했다면 아이들이 있겠지. 나와는 사촌인데 얼굴도 모르고 자라겠구나. 나는 계단에 앉아 잠깐 졸기도 하고 위아래를 오르내리기도 했다. 오랫동안 노트에 조금씩 써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읽기도 했다. 그것은 엄청난 양이었는데 그것을 다 읽을 때까지도 양쪽 현관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노트에 적어두었던 이야기는 엄청난 오해를 바탕에 둔 이야기들이어서 쓸모가 없었다. 나는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썼다.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담으려니 한 장이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읽어보니 부질없는 이야기들이었다. 무어라 한들 그것이 세월을 돌릴 수 있겠나 싶었다. 다시 노트 한 장을 찢어 큰 글씨로 몇 글자 써서 현관 문틈에 끼웠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가 그립습니다. 네네, 건강하세요. 상현.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다. 컴컴해지는 주차장 바닥에 어머니가 폐신문을 깔고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나를 보고 와락 끌어안았다. 어디 갔었냐고 한참을 기다렸다며 유난스럽게 반가워했다. 어머니는 어제 경찰이 찾아와 나에 대해 물으며 장애인을 약취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갔다고 했고 주차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잦은 민원이 들어온다며 큰 소리를 쳤다고 했다. 돈을 찔러주면 조용해진다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일단
봉투에 돈을 담아 돌려보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찾아올 것을 생각하니 넌더리가 낫다고 했다. 사실 너한테 주차장 그만하자고 하려고 점심 먹기 전에 왔거든. 그런데 네가 없는 거라 이상하게 가슴이 덜컹해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대. 그래도 여기가 있으니까 오겠지 해도 또 안 오고 또 안 오고 여기가 없으면 너를 어디서 기다려야 하나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한참 하고 나니까 이걸 그냥 두자 또 그런 생각이 드네. 어머니, 사실 손님이 하나도 안 든 지 오래됐어요.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죄송해요. 이제 어머니 마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부스로 들어가 점심 식사로 들고 온 보따리를 풀어 밥상을 차려주었다. 다 식어버렸다며 안타까워하면서 밥 위에 반찬을 놓아주며 주절주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손바닥만한 땅의 역사였다. 이 자리에는 성냥감 같은 학고방이 있었는데 어머니 부부가 서울살이 10년 만에 장만한 집이었다. 터가 어찌나 좋았는지 큰아들이 대기업 직원으로 취직하고 작은아들이 세무사가 되고 막내딸이 여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집을 하나 더 장만할 정도로 가족들이 술술 풀려나갔다. 30년 전 호 시절에 동네 사람들은 다 쓰러져가는 집들을 헐고 몇 집을 합쳐 빌딩을 올리거나 건축업자에게 팔고 이사를 가 큰 돈을 손에 넣었다. 아버지는 우리도 팔아버리자는 어머니의 닭다리도 꿈쩍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세탁소가 딸린 번듯한 2층 집 한 채도 가지고 있었고 세탁소 일로 늘 바빴기에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대학 신입생 막내가 공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어머니 부부는 온 동네를 공사판으로 만든 이웃들을 원망했다. 결국 빌딩 사이에 홀로 끼어 쓸모없게 돼버린 손바닥만한 집은 월세 20만 원 받는 잠만 자는 방이 되었다가 창고로 전락했다. 어머니는 딸의 죽음에서 시작된 우울증을 이겨버려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나를 만났다. 폐인이 되어가는 나를 제목하는 사람 만들겠다고 다 쓰러져가는 창고를 부수고 주차장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간병인으로 출근하던 병원 옆의 손바닥만한 주차장을 보고 생각해낸 것이 나를 살렸던 것도 그렇지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 나는 여러 번 듣고 받아 적어 이 기나긴 이야기를 외우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떤 지점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낸 뒤 원망과 후회,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조금 흘리고서야 이야기를 끝냈다. 세월이 지난 뒤 노트에 적어놓은 이야기를 읽어보니 어머니의 태도는 아주 미묘하게 변해 조금씩 덤덤해지고 대범해졌다. 70이 넘은 지금은 남 얘기처럼 하고 있었다. 모든 게 화무 십일홍인 거라. 후회하고 원망하고 애끓이면 뭐해? 좋은 날도 더러운 날도 다 지나가. 어차피 관뚜껑 닫고 들어가면 다 똑같아. 그게 얼마나 다행이냐. 어머니는 밥을 먹고 있는 내 등을 쓰다듬었다. 밥이 가득한 입속으로 어머니의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이 복잡했던 날들을 생각했다. 차마 다 기억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그것들은 명백히 지나가 버렸고 기세등등한 위력을 잃은 지 오래다. 살아있어 다행이다. 다행이라 말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좀 많이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상현의 삶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상현의 말처럼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더 고통스러워서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 옥상이라도 올라갔다면 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찔합니다. 그랬다면, 그래서 상현이 죽었다면 억울해서 어떡해요? 그 오해를 가슴에 안고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결국은 질투와 거짓말과 오해 때문에 비롯된 일들이었습니다. 늘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세상에 참 야비하고 나쁜 사람들이 참 많구나. 더구나 순수할 것 같은 어린 중학생들이 이렇게도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일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거쳤지만 소설의 아이들처럼 남을 뒤에서 비방하고 악랄한 소문을 퍼뜨려서 상대방이 그런 악의적인 비방에 상처받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웃음을 웃는 아이들은 솔직히 저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주는 충격이 좀 컸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상현이 미술교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이 아이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지면서 왕따를 당했는데 정작 상현은 아이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의 진짜 내용은 차마 확인하지 못하고 묵묵히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자신이 외로울 때 자기에게 늘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미술 선생님과 약간의 부적절한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정면으로 확인을 못한 겁니다. 심지어는 고모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잘못된 오해였는지 어떤지도 물어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자살을 기도한 거고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몸은 이미 망가지고 특히 과거의 기억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기억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친구들이 상현을 괴롭힌 이유가 상현이 미술교사와 모텔에서 같이 나오는 것을 봤다는 친구 유리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유리도 미술교사를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질투심에 그런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미술 선생님의 인생도 상현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라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오해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상현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또 미안했다고 사과를 합니다만 저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이미 그 일로부터 20여 년이 지나서 인생의 황금기를 완전히 다 망쳐버렸는데 말이죠.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미술 선생님이 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악의적인 소문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선 아주 순간이나마 상영과 어떤 키스를 했었다는 그 도덕적인 잘못됨을 스스로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다 짊어지려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상현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현과 통화를 하게 됐을 때 선생님은 미안하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을 때 부끄럽더라도 그 소문은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었더라면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술 선생님이 너무나 높았던 도덕적 기준이 그의 입을 다물게 했고 상현 또한 자신이 한 잘못 때문에 소문의 진위를 정면으로 파악하지 않은 잘못이 겹쳐서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도 될 만큼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질투에서 시작되어 거짓으로 만들어진 소문, 그리고 오해와 오해가 뒤섞여서 헝클어진 인생은 누가 보상을 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할 수 있기나 할까요? 가해를 했던 친구들에겐 벌써 수십 년 전의 오래된 옛날 이야기였겠지만 피해자인 상현에겐 여전히 잊히지 않는 어제의 기억처럼 생생한 일들이라는 점에서 작가는 이 소설의 제목을
어제의 일들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현에겐 든든한 어머니도 계시고 기억도 돌아오고 또 의진과 상혁 같은 좋은 친구들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작가로서의 길도 열렸으니 앞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따라잡아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에서 막 인기를 얻어서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연예인들이 학창시절 그들이 했었던 학교폭력이 폭로가 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쳤으면서 너 자신의 인생은 온전하리라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 미친 생각이다. 언젠간 꼭 그 배로 응징당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제발 이 사람들아, 하루살이처럼 지금 당장만을 위해 즐겁게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너희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 말하다 보니까 하루살이님께 미안하네요. 하루살이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시는 분일 텐데 이런 자리에까지 불려나오셔서 괜히 언짢게 해드린 것 같네요. 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딱 5분 후에도 후회하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삽시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연 작가의 단편소설 어제의 일들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